스타기어 제품 헬멧 드라이 킷. 하이기어 팩을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헬멧을 건조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시는 제품이 하이기어 제품의 헬멧 건조기입니다. 풀페이스 헬멧 건조 가능, 하프페이스 헬멧 건조 가능, 그리고 스냅백의 모자도 건조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와이어를 올려놓고 하프가 아니죠, 여기 스냅백 모자를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누르시면 팬이 돌면서 건조가 되는데, 안쪽에 이제 불빛이 보이시는데, 뭐 저기 불빛이 자외선 UV 이제 살균 소독 자외선 불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국내 제품이고 KC 인증까지 다 받은 제품. 헬멧을 건조할 때는 와이어를 빼시고, 와이어를 빼고 건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 빼는 방법은 네 군데의 와이어가 홈이 있어요. 이렇게 네 군데를 빼시고 와이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로 와이어 자리에 원래 이제 고무마개가 들어있습니다. 고무마개가 4개가 있어요. 4개를 다 막아주셔야 돼요. 보통 헬멧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건조를 하려고 치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거나 자연상태에서 건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하이기어 헬멧 건조기 제품을 사용하시면 버튼 하나로 헬멧을 건조할 수 있으며, 바람의 세기는 얼마나 강하냐면, 티슈를 가져서 이렇게 날려보시면 티슈가 날아갑니다. 바람 세기는 굉장히 셉니다. 가운데 이제 불빛이 UV, 자외선 차단이고, 풀페이스 헬멧을 말리실 경우에는 이렇게 헬멧을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헬멧을 올려놓으시고 버튼을 눌렀을 때 30분 정도 작동하는 시간이 걸려요. 30분 정도 작동하니까 젖어있는 상태에서 헬멧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30분만 건조를 해도 충분히 마를 것으로 봅니다. 한여름철에 헬멧이 젖어있거나 땀에 젖어있거나 비가 왔을 때 젖어있을 경우, 지금 보시는 제품 헬멧 건조기를 구매하시면 집에 놔둬도 되고 사무실에 놔둬도 되고 30분만 건조하시면은 살균 소독까지 완벽하게 한 헬멧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구조는